지금 오늘 세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세 번째 장소에 막 도착을 했는데 지금부터 또 천천히 한번 찾아보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능이를 채취한 거는 양이 꽤 많은데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가까운 데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산행을 하면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 쪽부터 해서 찾아보고 이쪽에서도 왠지 기분이 좋아요. 또 좋은 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개는이가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은 능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바닥 쪽을 혹시 모르니까 또 줄눈이가 쫙 올라와 있을지 모르니까 이쪽부터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오늘 또 세 번째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뭇가지 부러진 것만 있으면 자꾸 뒤져봐요. 들쳐봐요. 저처럼 내가 또 감추는 능이가 있나 해서 사람들이 완전 바닥 쪽은 안 다니기 때문에 이 바닥 속에서 나오면 또 줄눈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쪽부터 확인해 보고 천천히 올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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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보시죠. 와! 와, 크네. 아, 이쁘다. 지금 참나무가 여기 있죠? 참나무 아래쪽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딱 보고 하나 올라와 있네.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도 많이 나가네요. 이쪽으로 와봤는데 와 크다. 싱싱합니다. 지금 아직도. 와 냄새 좋아. 좋아. 야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남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하는 거 지금 먼저 채취한 것들은 다
차에, 차에다 내려놓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대박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많이 왔다 가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도 오늘 줄룩이를 만날 것 같은 제가 늙이버섯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산에 다니시면서 좋은 거 많이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숫대야, 세숫대야 어딨냐? 좋은 곳 이런 곳에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데서는 능이를 만나기가 힘들어요. 정말. 사람들이 찾아놓고 움직이기 힘든 곳, 이런 곳을 찾아서, 산행을 하시면은, 저처럼 대박납니다. 이런 데는. 태풍 오고 그러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냉이가 나오면은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작은 능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능이버섯이 제일 많이 돌아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정상일까요? 아니면 바닥일까요? 여러분들한테는 퀴즈입니다. 제일 많이 돌아나는 곳이 바닥 쪽이에요. 바닥 쪽 있고 산에 올라서는 입구 쪽인데, 그쪽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흘리고 다녀요. 그 뒤에는 대부분이 주의 깊게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입구 쪽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입구에서 또 좋은 능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능이 밭인데 이런 곳에 그냥 아무도 안 왔다 가고 그냥 남아 있다면은 완전 대박 나겠죠. 와와와와와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와. 사람이 다니는 길 옆인데, 조금 아깝네요. 지금 이쪽에도 보면은, 많이 내려앉았는데,
정말. 망가진 것도 있고, 지금 새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내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감을 못 잡겠네. 먹는 거는 지장이 없으니까 크게. 좀 아깝네요. 아우 냄새 좋아.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정말 좋은 누기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것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만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시 한번 와서 확인해보고. 딱 이렇게 한 자리에요, 한 자리. 한 자리만 만나면은, 또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돌아오던 쪽을 향해서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졌네요, 나왔다가. 조금만 일찍 와서도, 채취할 수 있었는데, 좀 늦었어요. 이름은, 날씨가 한 6시만 돼도 껌껌하기 때문에, 산에서, 이것도 망가져가네. 이것도 망가져가고 있어요. 크네. 근데 아직 단단해요. 육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크네요. 능이는 정말, 정말 크고 좋은 건데, 때가, 아직도 육질은 그래도 시커멓게 됐지만은 육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백숙이나 이런 데 넣어서 먹는 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 능이 파티네. 세숫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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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숫대야 능이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세숫대야 능이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와! 우와! 이것도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야. 야, 이거 한 3-4일만 좀 빨리 왔어도 정말 아깝네요. 얘도 육질은 아직 단단한데 도토리도 들어있고 육질은 아직 단단해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숫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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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기분 좋은 느낌은 뭐지? 우리 정말 세숫대야만한 냉이가 나타날 것 같은 이 기분 좋은 느낌은 뭐지? 물론 아래쪽도 잘 찾아오면서 날씨가 점점 어두침침해지네요. 서둘러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 물 다 찾지도 못하고 갈 것 같은데 이런 바위 아래쪽 이런 데도 줄눈이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아래쪽도 잘 찾아보세요. 벌써 단풍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너무 이쁘죠. 가을입니다, 가을.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가을을 탄다고 그러는데 가을만 되면은 뭐 우울하고 막 그렇다는데 저는 항상 감사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산에 다니면서 또 많은 약초들 취재하고 그러면서 뭐 우울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종일 걸어다니기도 바쁜데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상시에는 항상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뭔데 막 썩고 있냐? 이거 능이냐 개능이냐? 개능이네요. 개능이에요. 개능이가 이렇게 줄로 나오고 있네요. 노동공댕이가 조그맣게 달려있네요. 다람쥐. 애만 네가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냈다. 아휴. 이런데 완전히 능이 자리 아닌가요? 능이 자리죠. 이런데. 능이가 셋을 때야만 한게 쫙, 춤을 추면서 있어야 되는데. 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능이를 만났는데, 지금 오늘 채취한 능이가, 거의, 양은, 한 4kg에서 5kg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산행하시면은, 아직까지는 능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또 많은 양의 능이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